차례. 안녕하세요. 저는 진시장 누리 양만두에서 일하고 있는 15년 차 사장이고요. 저하고 저희 신랑하고 둘이서 하고 있고 15년 이상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횟수를 못 세우고 있어요. 우와. 우와. 예, 저희는 제가 직접 시장에서 신선한 야채를 직접 떼와서 아침마다 새롭게 야채를 다듬어서 해오고 있고요. 모두가 국산으로 하고 있고요. 야채나 고기는 믿고 드셔도 됩니다. 항상 좋은 재료로. 얘네들이 다 만두 피예요? 네, 만두 피. 엄청 두껍네. 이게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아, 얇은 거예요? 진짜 잘했다. 그럼 15년 동안 계속 만두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만두 속에서 이런 게안 터지게 만드시는 비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쓰는 밀가루가 중력분을 쓰는데 우리는 강력분을 써요. 그러니까 더 찰지죠, 밀가루가. 아하. 만두 나옵니다. 하루에 몇판 정도만 뜨세요? 판수로가 아니고 개수로는 한 300, 350개? 찐빵은 한 200개? 와우. 육즙이 잘 어우러져. 네. 와. 만두 모양이 고기 만두랑 다르네요. 김치 만두. 고기 만두랑 모양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치는 이렇게 커져요. 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삼중이 되니까. 저희 집 만두는 이제 두부도 들어가고 당면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고기도 들어가고 신선한 야채도 들어가서 한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모든 단백질부터 시작해서 야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왕만두 나옵니다. 요건 김치 만두고요. 주먹을 씌워야지. 우와, 괜찮다. 우와. 이 피가 짜장면 한 그릇하고 똑같아, 양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개, 쪼매난 걸 여러 개 만들면은 다못 만들어. 힘이 들어서 못 만들어요. 그냥 크게. 찐빵 나왔습니다. 팥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작업이에요? 작은 만두 피. 아, 작은 만두에 들어가는구나. 한입에 들어가는 그게예요. 빵이 쫑. 와, 이게 진짜 쫀. 빵이. 쫀득쫀득하다. 만두도 먹어야 돼요. 이제 그만 먹으세요. 맛있어요. 예, 저희는 똑같은 야채를 사러 가더라도 모든 야채에는 급이 있는데 저희는 최상품을 쓰기 때문에 믿고 언제나 맛있게 신선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